여기 두 가지 CPU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인텔 i5 1400 Comet Lake, 하나는 AMD 3600 Matisse입니다. 요 두 CPU 같은 경우에는 23만원, 22만원 카드가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근접한 가격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코어 숫자나 스레드 숫자도 동일한 6코어 12스레드고요. 부스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올코어 부스터 4.0, 얘는 4.0에서 수율에 따라 4.2까지 터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럭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고 코어 수가 같을 때 과연 게이밍에서 어떤 제품이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준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영상으로 봅시다.
자, 여러분 준비한 영상 잘 보셨나요? 해당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4분할 화면이잖아요. 그 한 게임마다 적어도 20번 정도에 가까운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편차가 적은 놈을 골라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 영상을 이렇게 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차값이 크지 않습니다. 믿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표를 보기 전에 앞서 세팅에 대해서 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1400 같은 경우는 기본 메모리 클럭이 2666입니다. 3600 같은 경우는 기본 메모리 클럭이 3200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램업을 하지 않아도 3200 램을 꽂으면 3600 라이젠은 3200 클럭으로 들어가고요. 10400은 3200 메모리를 꽂아도 2666이고 그리고 그냥 2666 램을 꽂아도 2666인 겁니다. 그래서 오버를 하지 않았을 때 최대한 나오는 메모리 클럭을 적어준 거예요. 기본 상태에서 JDEC 표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무시하셔도 좋을 거고요. 여튼 얘네들이 서로 기본 세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1400을 이제 고가의 Z보드를 이용해서 CLC8 3733으로 오버를 해준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3600을 B450 박교플을 이용해서 CLC8 3733으로 램오버를 해준 겁니다. 실제로 삼성 메모리 쓸 때 요 두 놈 다 3600 혹은 3700 정도까지는 쉽게 메모리 오버가 됩니다. 삼성 C다이 기준으로. 그러면은 각각 세팅해서 프레임을 한번 보도록 하죠. 1400하고 3600을 직접적으로 기본 상태에서 비교를 하자면 배그 2프레임, 오버워치 3프레임, GTA 2프레임, 세오툼 2프레임, 몬헌 2프레임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게임에서 1, 2프레임 정도 1400이 앞섭니다. 맞죠? 뭐 평균 2프레임 정도 앞서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상태에서는 3600이 기본 메모리 클럭이 높더라도 1400이 살짝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게이밍에서는. 그러면 서로 오버클럭 했을 때 한번 볼까요? 오버클럭을 하면은 1400은 기본 메모리 속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1000이 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게임 성능도 오버워치를 제외하고는 꽤나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배그는 26프레임 정도 올라갔고요. GTA는 13프레임 올라갔고 세툰도 얼마 안 올라가고 뭐 몬스터헌터도 얼마 안 올라갔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 최소 프레임을 한번 보세요. 최소 프레임이 9프레임, 3프레임 또 뭐 8프레임 이런 식으로 꽤나 큰 폭으로 올랐어요. 쉽게 말해 잔액이 줄어들어요. 갑자기 프레임 드랍되는 게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메모리 오버의 효과를 크게 봤죠. 만삽이기. 하지만 기본 메모리 클럭이 워낙 높은 3600 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젠2 생각보다 별로 안 올라가요. 배그만 엄청 크게 오르고 나머지는 뭐 4프레임, 1프레임 아니면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얘도 최소 프레임은 어느 정도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메모리 오버 기준으로 보면은 1400이 3600을 조금 큰 폭으로 이기네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뭐 4% 차이면은 꽤 큰 폭이죠. 물론 100분위로 따지자면 3.3%쯤 됩니다. 꽤나 큰 프레임 격차로 이겼는데요. 그래픽카드 안 바꾸고 4프레임은 큰 거예요. CPU만 바뀌었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관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1400 메모리 오버하려면 Z보드로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쭉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보드에서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가성비를 생각하면 당연히 1400은 좀 떨어집니다. 그 i5 쓰면서 또 그것도 10600도 아닌데 10400 쓰면서 Z보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메모리 오버를 할 줄 안다면 A320 6-7만원 보드에도 오버클럭이 되는 3600 마티스 쓰는 게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성비 좋게 훨씬 저렴한 비용을 드리고 프레임이 잘 나오겠죠. 그리고 오버를 안 하고 쓰신다면은 앞으로 나올 H410 보드, B460 보드에 1400 꽂아 쓰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1400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6코어밖에 안 쓰는 계열들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포토샵 같은 게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 거 쓸 때 확실히 호환성도 좋고 잘 나옵니다. 좀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오버가 뭐고 아무 지식 없다, 나는 그냥 한번 사면 손도 안 대고 쓴다 하시는 분은 1400을 신규 구매 생각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제 영상을 보고 메모리 오버에 어느 정도 숙지가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3600에 B450 보드 쓰고 메모리 오버를 살짝 해서 쓰는 게 확실히 좋은 프레임을 보여주겠죠. 평균적으로 1400보다 한 4프레임 정도는요. 그래서 결론은 램 오버하고 쓸 거다. AMD 마티스 라이젠 3600 쓰시고요. 노멀하게 쓸 거다. 그러면 3600을 가든 1400을 가든 비슷비슷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3600 노멀로 쓸 때는 JEDEC 표준 CL22 3200 메모리 써야 됩니다. 게일 메모리 같은 거, 그런 거 쓰셔야 되니까 그거 명심하시고요. 만약에 요게 또 CL19 2616 기본 삼성 메모리가 들어갔다면 또 이제 편차가 한 295프레임, 294프레임 사이 정도로 내려가면서 또 벌어졌을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1400은 일부러 기쿨로 돌렸는데요. 오픈 테스트 할 때 평균 온도가 70도가 넘지가 않더라고요. 평균 온도가. 그렇기 때문에 인케이스가 되더라도 스로틀링 걸리는 온도까지 안 올라가요. 뭐 70도 중반에서 80도까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게임할 때는 기쿨로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400. 다만 소음은 좀 있다는 거. 인텔 이게 만약에 i3나 i5도 E999가 기본 클럭이었으면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아쉬움을 한번 갖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그냥 나누지 말고 i3, i5도 E999, E933 해줬으면 좋았겠네요. 아, 그리고 특이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삭제된 에즈락 문서에 B460 보드에 농케이 오버클럭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100시리즈 혹시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하이퍼보드. 거기에 베이스클럭 오버를 할 수 있게 별도의 칩셋을 달아주고 6400으로 메모리 오버, 거기에다 CPU 오버까지 같이 되게 만들어줬던 전적이 있어요. 에즈락이 이번에도 그걸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이게 살짝 누출됐다가 없어졌더라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그거 한번 살짝 기대를 해볼게요. 여튼 당장 현지 시점에서 1400이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한번 시사해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판단은 제가 직접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결과는 여러분이 직접 짓도록 하세요. 어때요?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1700K 오버클럭과 게이밍 성능 비교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